매년 연말 시상식은 베스트룩, 워스트룩 등 이슈가 많습니다. 이번 청룡영화제에서 감탄이 나오는 연말룩을 완성한 수지님, 김혜수님 등 다양한 베스트 드레서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나에게 딱 어울리는 베스트 연말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룡영화제에서 하얀 피부와 잘 어울리는 네이비 실크 드레스로 빛났던 수지님입니다. 어깨와 등을 과감하게 드러낸 스타일이 눈에 들었는데요. 홀터넥 드레스가 넥라인부터 부드럽게 떨어지며 안정적인 어깨라인이 도드라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체 특징에 따라 드러낼 때 매력이 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감싸야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어깨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정유미님, 박은빈님 모두 어딘가 보호본능을 불러일으킨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어깨가 좁으면 페미닌하고 여리여리해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어깨가 좁을 경우 얼굴이 자칫 커 보이거나 허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 오태가 안 나와 항상 스트레스인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깨가 넓어 보이는 부피감을 주는 옷을 입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목 길이, 목 두께, 어깨 유형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되는 옷 소재입니다. 옷에서 소재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옷 소재는 패션을 완성짓는 시크릿이자 센스 있는 스타일의 시작인데요. 재질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지님의 옷 소재는 얇고 매끄럽게 바디가 드러나는 실크 소재입니다. 반대로 유미님은 포슬포슬하고 둥둥 뜨는 가벼운 재질과 여린 상체에 풍성한 부피감을 주는 프릴 디자인의 드레스를 착용해 좁은 어깨를 보완하면서 청순하고 천사 같은 분위기까지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은 날개다 라는 말이 있죠. 나에게 적합한 패션의 선택은 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안정적이고 넓은 편인 수지님은 어깨에 걸치는 것 없는 스타일로 어깨가 더 넓어 보이지 않는 옷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섹시함과 엘레강스, 어깨의 장점을 동시에 어필했는데요. 김혜수님 또한 상체 라인이 매우 안정적인 편으로 과감하게 어깨를 모두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깨가 넓으면 어깨 패드가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될까 싶으실 텐데요. 자칫 잘못하면 상체가 부각되어 보이거나 목이 짧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헐렁한 옷을 입지 말고 바디라인을 핏하게 잡아주면서 바스트를 덮지 않고 과감하게 드러내어 목이 길어 보이는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키가 커 보이게 힐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다양한 드레스들을 보면서 오트나는 비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청룡영화제 연말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연말 어떤 룩을 선보이실 예정이신가요? 오늘도 더 나은 하루를 위해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하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